마음이 이뻤어? 금요일에는 뭐? 그러면 내 목적으로는 진짜요? 진짜 제거 아니겠네. 와 12만 원이나. 시원시원하시네. 어, 홍진님! 아니. 홍진님, 많이 더우시죠? 아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근데 더운 거야? 돌대가리라서. 맛있어요? 존나 맛있는데? 왜? 진짜? 진짜 존나 맛있어. 한번 먹으세요. 내가 봤을 때 마음껏 할 수는 없을 듯. 재현이 근데 아니다,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 프로포즈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하지? 아니 재미없잖아 지금 이걸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해야 돼 이제. 너 어떻게 얼마 남았어? 아직 남았어 4월이. 저희가 배에서 노래 불렀으니까 너는 그 이상을 하겠네. 빨리 해야 되는데 재이님도 6개월 전부터 준비했대. 좋겠다 재이. 그러니까 재이 우는 거 보면 나도 감동받을 것 같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만약에 너 결혼 전에 안 하지? 그럼 결혼하지? 그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혼자 보고 한다. 네가 뭔데?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를 이제 당해서 내가 없앨 거야. 나 준비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잖아. 있어. 진짜? 나한테만 얘기할 수 있어. 진짜? 헐. 나도 없는데 뭔 소리야? 내가 대신 설렘다. 모두를 깜짝 놀랄 만한. 뭐야? 태형 거에 걸어놔. 진짜? 이 노래야? 왜 늘 노래 있어? 너 풍태교 그거지? 근데 이거 한 여자 한 다섯 명한테 불러줬어. 내가 알아. 그러면 지금 다섯 명은 내가 꺼낼 때마다 취해가지고 노래 가서 불러줬어. 아 이거 그건 내쪽이네요. 난 레퍼토리잖아. 제이가 첫 번째가 아니니까 이 노래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결혼 가까워지면 케이크 먹을 때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먼저 안에 파서 조금 주면 혹시 있을까봐. 제이님도 지금 재열님이랑 같이 시키는 배달 음식을 그렇게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닥쳐. 아니 반지 있나? 혹시 곡돌이탕에 반지가 있나? 박지하고 곡돌이탕에 반지가 있나? 곱창에 반지가 있나? 이렇게. 아 존나야 먹는다. 막창 속에 반지가 껴있지 않을까 싶어서 맨날 뒤적거린대 이게. 혹시 족발에 반지가 껴있지 않을까? 진짜 맨날 본다고요 제이. 맨날 하겠는데 제니의 마르론 티는 안 내도 엄청 너가 먹고 남은 치킨 치울 때마다 그거 치킨 다시 한번 뒤적거린대. 혹시 이때 지금 몰카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 혹시 제재에 똥에 입지 않았을까? 맨날 제 고양이 쫓으면 좋은 아이디어 하나 줄까 내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건 뭐냐? 이건 지금 다 이거지? 네. 그냥 우리 셋이서 잠깐 해보면서 자라고 그러고. 그럽시다. 아까 처음 자자. 응응. 재현이 내 옆에서 잔다고? 야 근데 상관 낫지? 있긴 하잖아. 지승이 기분이 거? 나쁠 수가 있지. 아니 근데 옆에 자는 게 사람이면 괜찮은데 돼지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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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X 진짜 뒤진다. 아까부터 기현이 물어봐. 여보세요? 재승 TV. 오늘 형민님이 그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방을 두 개를 빌렸는데 오늘 밤에 잘 때 재열 기도님이랑 같이 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그 재열님 옆에서 자도 돼요? 그냥 같은 침대인데. 같은 침대가 그렇지. 그래. 그럼 어떻게 나 바닥에서 자? 네. 내가 왜 바닥에서 재열님. 재열님 바닥에서 잘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바닥에서 자라고? 너 말 되게 심하게 한다. 기동 재열님이 바닥에서 자는 건 안 되고 제가 바닥에서 자는 건 좋고요.
아니 일 때문에 간 거니까.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일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아 왜 섭섭해 그걸. 아니 섭섭하지 당연히. 재진이 뭐 틀린 말이야? 재진 입장에서 누가 상사니까 너보고 바닥에 자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난 여자친구인데. 뭐 여자친구가 뭐 신이야? 아니 신이 아니야. 안해도 돼. 재산이 일단 한침 대신 안 하고 좀 그렇지. 그거 좀 그렇죠. 그래 나도 좀 그렇다 생각해. 재현님 재인님이 허락해줘야 되잖아요. 여보세요? 자 어디야? 나 진짜 집. 이쪽아. 어 자기야 부득이하게 그 더블 베드가 두 개 있는데 희연이 내 아, 그거, 나랑 같은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 근데 막 내가 자다가 불의에 내가 잠버릇 심해가지고 불의에 사고가 터치가 뭐 있을 수도 있잖아. 아 불의 터치 그치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희연 좀 바꿔줄래? 어. 아 재인님. 희연. 네. 고생이 많아. 아 재인님 근데 진짜 부득이한 터치가 있으면 어떡하죠? 아 오케이 그거 아마 자기 그 엉덩이나 꼬치 긁다가 자기 신 느낌일 거야. 조심하고. 그러니까 자다 팩트 모드 쓸 수 있거든? 아 네네. 그것도 그것 좀 미리 좀 감안 좀 해. 아 네네.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같이 자는데 팬티를 벗진 않아. 여기 잠깐만. 아, 똥이 묻어 있을 수 있어. 아 잠깐만요. 조심하고. 네. 야. 어? 너 그냥 프로포즈 없다. 꺼져라. 와 가스라이팅 와. 야, 너 꺼... 야 제이야. 어? 정재열 지금 프로포즈 준비하고 있대 오늘 나. 가스라이팅. <나 지금. 웃음> 안녕하세요. 곧 프로포즈를 준비할 예빌라인데요. 자 이번에 저희가 유탑 호텔 영상이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네, 지금 거의 모든 날짜에 모든 객실이 매진이에요. 매진. 순절 상태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구매를 미처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못하고 있어요. 문의가 계속 와요. 그래서 저희가 유탑 측에 간곡히 저기 부탁을 해가지고 네, 객실을 더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절됐던 날짜랑 객실들이 풀렸어요. 요것도 아마 금방 아마 품절이 되거나 다 나갈 것 같아서 네. 품절이 되어서 아쉽게 구매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리고 재현님 프로포즈도 곧 할 거니까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항상 저희 채널 시청해주시고 많은 그것도 관심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정재열의 프로포즈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